중부 수도권 지방에선 장마 때문에 실감하지 못한 분들이 많겠지만 오늘이 중복입니다. 요즘 복날의 대세는 삼계탕이라지만 보신탕 즐기는 분들도 여전히 많은데요. 복날을 보내는 경공들의 천차만별 팔자를 김정우 기자가 견져봤습니다. 몸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좁고 더러운 철장 안에 갇힌 개들. 악취가 가득한 이곳에서 사육된 개들은 보신탕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중복을 맞이한 동물보호단체가 개식용 산업의 실태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를 상영했습니다. 동물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이 향상되는 것에 따라서 반려동물을 먹는, 취식하는 이 행위는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신탕 집으로 팔려가는 신세는 면했지만 주인에게 버려진 유기견들도 많습니다. 보호센터에 마련된 좁은 상자 안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새 주인을 기다립니다. 구호센터에 있는 유기견들은 새 주인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 입양되지 않으면 안락사되기도 합니다. 반면 그야말로 상팔자를 누리는 경공들도 있습니다. 애견 카페에서는 한 봉지에 3만 원이 넘는 먹음직스러운 훈제 연어와 구운오리, 1, 2만 원짜리 고급 샴푸와 귀 세정제까지 팔립니다. 이곳에서 목욕 한번 하려면 적어도 8만 원을 내야 합니다. 개들이 뛰어노는 유치원과 주인 대신 돌봐주는 개 호텔도 있습니다. 많을 때는 10마리에서 뭐 15마리 정도, 지금은 이제 그 정도로 저희가 이제 호텔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복날 보신탕집에 팔려가거나 버려진 개부터 좋은 음식을 먹고 매일 건강관리를 받는 개까지, 개팔자도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호입니다.